민선 8기 경기도엔 아빠, 엄마 찬스 대신 경기 찬스가 각 분야별로 많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른바 여성 건강 찬스 사업 계획이 발표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공공이 운영을 하면서 산모들에게 시중 60% 정도 싼 값에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조리원에 비해서 절반 금액인데 서비스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시설 그런 거 우수성은 여기가 더 높아서 흔히들 말하는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주 사람이니까 여기 와야지. 그래서 여기 됐을 때 제일 좋았어요. 현재 시범 사업으로 이곳에서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 보니 입소 경쟁률은 최소 2대 1. 포천 지역에 올 하반기 한 곳에 더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선 8기 경기도는 권역별로 이를 확대할 구상입니다. 산후조리원 시설이 부족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향이 거론됐습니다. 입소요금 감면도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둘째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합니다. 경기 지역 여성 청소년들은 생리대 지원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 12,000원, 연 최대 14만 4천원을 경기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 현재는 몇몇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 청소년 누구나 지원받게 민선 8기 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건강 정보 플랫폼인 달빛 건강 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상 중. 여성의 생식 건강 정보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획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를 통해 의료 심리 상담 서비스 등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